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 등장인물이 있어요. 등장인물. 뭐가 있다? 등장인물.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은 첫 번째는 모든 뭐가 나와요? 모든 세리가 나와. 세리. 두 번째는 또 누가 나와요? 죄인들. 죄인들. 예, 죄인들. 또세 번째는 누가 나와요? 예? 바리새인. 바리새인. 네 번째는 또 누가 나와요? 예? 서기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누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 근데 어떤 본문이든지 보면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편, 그른편이 꼭 있어요. 어떤 본문이든지 거의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이 그른편이고 이쪽이 오른편 같은데 되게 성경은 또 반대예요. 꼭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하게 들을 일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44절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나온 것까지만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예수님 앞에 오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예수님 앞으로. 그러면 마귀란 놈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죄 짓는 대로 인도하겠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이 세 가지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인간이 독자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도 받고 천사의 영향도 받고 이 천사 중에 타락한 마귀와 또 그 쫄개들 귀신들의 영향을 사람들이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인간이 했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인간이 한 건 인간이 한 거지만 이거 악한 놈 미혹을 받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사람 죽인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내 속에요. 악마 있나 봐요. 지가 그러더라고. 지 속에 악마가 있나 보라고. 예, 지가 그래. 지 속에 악마가 있나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그냥 안 보이니까 모르고 살아서 그러지 이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청년이었는데 애가 군대를 가가지고 몹쓸 병이 걸렸는데 백혈병이 걸려버렸어요. 백혈병이. 하고 이제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군대에서 도저히 치료, 그 백혈병은 무슨 수로 고칩니까? 가지고 그냥 아파가지고 하는 제대를 뭐라고 그래요? 의가사 제대라고 그래요. 나는 군대도 안 간 여자들이 그런 걸 아는 걸 보면 나는 신기해요. 에? 에, 에. 의가사 제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그냥 백방으로 병원이고 부흥이고 기도원이고 다 주차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피가 안 생기니까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거야. 얼굴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막 이제 피를 막 몇 파인트 집어넣으면 입술이 약간 붉으스름해져요. 그러면 그대로 나서야 되는데 또 좀 지나면 이제 피가 또 다 죽으니까 또 하얘지고 피고 하얘지고 피 넣고. 근데 이게 한없이 피를 넣는 게 아니라는 말이 이게. 어느 순간에는 피를 우리 몸이 안 받는데요. 속에서. 그러면 이게 죽는다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냥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한 번은 그 어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이 생선 장사를. 그런데 한 번은 집사람이 생선국을 끓였어요. 생선국을. 그래서 이제 제가 맛있게 먹는데 집사람이 안색이 안 좋아. 그래서 여보 맛있구만 왜 안 먹어? 들어? 그랬더니 여보 그게 보통 생선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뭔 특수 생선이요? 뭐 왜 그래? 그러니까 다 드시고 나면 얘기할게요. 그래. 다 먹고 났더니 하는 말이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병원 가도 안 되고 기도원 가도 안 되고 부흥이 가도 안 되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양반이 낸 생각이 뭐냐면 아무렴 하나님이 너나 나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할 게 아니냐. 주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선 장사하니까 물건을 띄면은 그중에 제일 좋은 걸로 매일 생선을 대접을 하자. 매일. 매일 생선을 대접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대접을 하고 네가 안수를 한번 받아라. 그래서 났으면 살고 믿고
그래도 안 낳았으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선 한 달 얻어먹고 아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다음 날부터 맛이 하나도 없어 이 생선이. 내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음식은 맛만의 맛이 아니고 기분의 맛도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어제 생선이나 오늘 생선이나 똑같은데 어제는 맛있겠는데 오늘은 하나도 맛이 없어. 부담만 잔뜩 되는 거야. 이 부담만. 아니 근데 문제는 병도 오지가는 걸 갖고 와야지. 무슨 감기나 뭐 폐염이나 이 정도를 갖고 와서 고쳐. 야 백혈병 걸리면 고치는 건 그만두고 나도 죽겠다. 야 나도. 예? 예. 그거 내가 어떻게 해. 아니 벌써 한 5일을 얻어먹은 거예요. 이게 생선이 왜 이렇게 날짜가 빨리빨리 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부담되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생선이 나올 텐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역사하여. 아, 내가 눈 떠보니까 다 갔어 교인들은. 그렇지 자기들은 생선 안 얻어먹었으니까 그냥 갔나 어땠나 다 가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다 가고 그 청년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청년 혼자. 예, 저는 이제 지가 본인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계속 담임 목사고 생선을 얻어먹었으니까 이제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갖고 이제 가다가 저 뒤에 혼자 앉아있길래 나가다가 안부를 물었어요. 정선생 요새 어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안부를 묻느라고 요새 어때? 그랬더니 딱 나를 쳐다보니 기도하지 마 이 새끼야. 아니 세상에 목사님 보고 기도하지 마 이 새끼 하는 새끼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깜짝 놀라니까 핵 돌아버렸어. 애가 돌아버렸어. 지정신이 아니야 이게. 그 속에서 악한 놈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 거의 다 죽여놨는데 니들이 기도해서 지금 못 데려가고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또 깨달았어요.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 시작. 물론 나는 기도하면 다 산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죽더라도 뭐는 해봐야 될 거 아니오. 그럼 아 죽을 때 죽더라도 뭐는 해봐. 그럼 어차피 죽을 거기에는 아 기도를 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오. 기도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죽는다곤데도 기도하고 살아났잖아. 아멘. 어떤 분은 또 나한테 그러다고. 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죽지 뭘 그걸 기도합니까? 또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말도 맞아.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기도해서 못 데려가면 안 되지.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 그게 네 딸이라면, 네 아들이라면 그렇게 말하겠냐? 일단 그래도 기도해놓고 볼 일이지. 가지고 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잘 만났다 해가지고 막 너 이놈 새끼 마귀 새끼야 나가라. 이놈 너 이놈 새끼 예수 믿는다 나가라. 둘이 막 계속 붙었어요. 둘이 계속 붙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그때 제 대학원 다닐 때인데 밥 먹고 학교를 가야 될 사람이 새벽 기도 가가지고 오지를 않으니까 양반이 뭐하고 집사람이 데리러 왔어 나를. 둘이 붙었거든. 야, 2대1로 붙었어 이제 2대1로. 2대1로 막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고놈이 내게 해준 얘기입니다. 잘 들어봐라 그래 나보고. 그러더니 주일날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막 해태 이겨라 롯데 이겨라 삼성 이겨라 하고 막 응원하는 그 수만 명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줄 아냐 이거요. 있다는 거예요. 이때 지들이 교회 가려고 딱 일어나면 생각을 훅 집어넣는데 야 이 바보야 예배당은 다음 주일날 가도 된다. 야구는 오늘 결승이다. 너 못 보면 영원히 못 본다. 그렇게 생각을 쑥 집어넣으면 그래요 맞아 맞아 야구 보러 가야 돼 해가지고 야구장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수만 명 있는 데서 막 도치돼가지고 막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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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딱 경기 끝나면 꼭 그런다네. 에이씨 교회만 못 갔네. 꼭 그렇게 후회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후회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못 갔네. 아,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다 표현하면은 뭐 좋겠지만 어느 하나를 알면 네 개는 그냥 알거든요. 하나를 알면 네 박자로 풀면은.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듯 마귀란 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는 쪽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내 막연한 추측을 내가 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발걸음 발걸음이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도 내가 다니는 발걸음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발걸음이 있고 반대로 악한 마귀가 귀신들이 인도하는 발걸음이 있다. 내 발걸음이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발걸음이 있고 악한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가지는 못된 짓은 그게 내가 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악한 놈이 끌고 가는 거. 참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꾸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마음. 그런데 내가 이 본문을 보고 지금 놀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죄인도 주님전으로 인도하고 싶은 의도가 주님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 죄인들을 지금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안 올까? 그거는 인도를 안 해서 안 온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어보고서 안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참석하는 이 자리가 솔직히 여기 안 오신 분들 마음속에 아이고 나 부흥이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왔는데도 뭘 안 해서 그래? 순종을 안 해서. 여러분은 뭘 해서 그렇고? 순종.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힘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힘이 믿음이다. 시작. 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냥 난 내가 지원해서 한 얘기인데 그 굉장히 훌륭한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뭐가 있어야 순종을 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순종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죄인들은 일반적 보편적 개념 속에 뭐인 거는 분명해도 죄인인 건 분명해도 하나님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에 이 죄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했다 그 말이요.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딱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세리와 죄인의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이 사람들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하나 있어. 고약한 세리요 죄인이기에는 좋은 마음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전도서 3장 11절을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조금만 기다려봐. 그 봐. 뭐 또 요한복음이 갑자기 나와서. 요한복음이 아니고 전도서 3장 11절. 아이고 세상에나. 탕수육을 하나 더 시켜주면 좋겠네요. 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가만있어 봐. 사람, 이 인간, 사람에게는 뭐를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구조와 원리와 이치를 깨달으면 사모하는 것은 어딘가에 충족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족의 대상. 우리 집사람이요. 아,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참 어려운 게 신학생 부부도만 내가 살아보니까, 야,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진짜. 학생 때 결혼해놓고. 그런데 임신을 또 했어요. 입덧을 하는데 흰눈이 폭 쌓였는데 딸기가 먹고 싶다 이거예요. 제철에 나오는 것도 못 사주는데 흰눈이 쌓였는데 무슨 놈의 딸기냐. 이렇게 꼭 철을 바꿔서 먹고 싶더만 그거 보니까 이것이.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딘가 있으니까 먹고 싶지 없는 건 먹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그렇지.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있으니까 갖고 싶지 없는 건 갖고 싶지도 않다. 시작. 어떤 본능이.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 그 말은 뭐가 있다 이거요? 영생이 있다 이거. 영생이. 영생이 없으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인간에게 없다. 자 말을 바꾸면 내가 건강하고 싶다 그 말은 어딘가에 건강이 있다 그 말이요. 내가 날씬하고 싶다 그 말은 어딘가에 날씬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날씬하지 못한 건 그 날씬을 아직 진실로 안 찾아서 그래. 진짜로 찾으면. 그러니까 없는 것은 갖고 싶지도 먹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는 영생이 있다 그거요. 할렐루야. 그걸 반대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도 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그랬죠. 너희도 가려냐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영생을 사모하듯 베드로만 사모한 게 아니라 모든 세리도 죄인도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세상 사람도 의로운 사람만 영생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목사든 스님이든 무슨 뭐 신부님이든 아니면 무당이든 누구든지 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뭐가 있다? 영원히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말은 어딘가에 있다. 그것을 꼭 여러분은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은 다 충족의 대상이 있으니 여러분은 어떻게든 영생은 영생이 있고 축복은 축복이 있고 건강은 건강이 있으니 바라만 보지 말고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 개념 속에는 지옥 갈 사람을 딱 뽑아라 그러면 딱 뽑히는 게 세리요. 하나 빠졌네. 여기는 창기. 그러니까 틀림없이 지옥 갈 사람은 누구요? 세리하고 창기. 그 당시 사람들 생각 속에 틀림없이 천국 갈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을 여러분은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봐서 알지요?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옳지 그 당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옳다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는 진짜 훌륭한 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야. 왜 이 바리새인이 훌륭하냐? 바리새인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뭐를? 율법을 다 지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는 뭐라? 바리새인이라. 그 말은 다 지킨데 그 율법을 성문화된 기록된 율법도 다 지켰고 구전율법도 다 지킨 사람이요. 거기다 대고 얼마나 참 신실하게 살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동전을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넣어.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넣어. 가지고 구멍을 뚫어.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보통 때는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어. 왜? 동전이 새나가니까. 이렇게 새나가니까 막어. 갖고 가다가 뒤에서 사람 오는 소리가 나면은 구멍을 빼가지고 동전을 하나 탁 밀어 넣어. 거기다가. 그러면 땅가랑 하고 떨어지죠? 그러면 그냥 가. 그러면 뒷사람이 오면서 아이고, 바리새이님 돈 떨어졌네요. 그래. 그러면 뒤돌아도 안 보고 그 돈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 제 손에 있습니다. 당신 가지시오. 저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 저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 개념은 틀림없이 천국 갈 사람이 누구요? 바리새인이야. 틀림없이 지옥 갈 사람이 세리와 창기. 근데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틀림없는 것이 틀림있더라니까. 그게 내가 충격이 된 거야. 틀림없는 그것이 틀림이 있다. 시작. 응. 오늘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지 틀림없다고 믿어도 끝이 아니라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겉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사람의 마음을 겉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기도 하고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언뜻 보면 표가 안 나지만 자세히 보면 표가 납니다. 가슴의 즐거움은 얼굴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슴의 고통 또한 얼굴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몰라도요. 자세히 보면 자꾸 이렇게 미소를 짓고 건성으로 보니까 그러지 자세히 표가 나요. 마찬가지예요. 속병을 얼굴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니까 모르죠. 전문 의사가 딱 보면요.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좋은지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람들이 건성으로 보니까 모르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봐서 그래. 무슨 소리야?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라고는 그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도 확실치 않은 것은 날 보고 내가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 목사님. 목사님 말 듣고 믿고 구원 받을게. 이러면 얼마나 좋으려 말.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끝이야. 끝 아니요. 끝이요. 끝 아니요. 끝이요. 아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아 그러는 목사님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그러니까 서로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지를 모르겠어. 누가 옳은지를 모르겠어. 그 금방 알아. 어떻게?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 죽으면 끝이요? 응. 안 끝도 모르셔? 응.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 지낼 거 없겠네? 제사는 지내야지!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사는 왜 지내라고 그래? 에? 제사는 살아서 지내는 거예요? 죽어서 지내는 거예요? 죽어서 끝이 나면 아무것도 모른다며 죽어서 끝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안 되니까 근데 몰라.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인간은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어디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나는 그냥 혼자 내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냥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지옥 간 부자가 이 지옥에서 아브라함 보고 뭘 달라고 그랬죠? 물 달라고 그러지. 물. 뭘 달라고 그래? 물.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놔도 뭐는 떠놔. 물. 그걸 뭐라고 그래? 정한 저쪽에서 물 달라고 하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에? 아니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뭘 달라고 그러고 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기 고기 그게 안 되니까 뭘 달라? 뭘? 근데 이쪽에서 뭘 떠놔? 통했나 봐. 통했나 봐. 아니 그냥 지나치기에는 내 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죠. 요지는 당신이 확실하고 확신하는 것이 전혀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은 좀 알고 살아라 그 말이요. 제발 부탁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보편적인 개념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는 당신이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어려서 자기가 아는 것이 이것이 절대인 줄 알아.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요.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아멘. 왜?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오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뀝니다. 막 바뀝니다. 똑같은 말이요. 상황이 바뀌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옳았는데 지나고 보면 틀리고 그때는 그 말이 틀렸는데 지나고 보면 옳고 인간은 그래.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진리야. 아멘? 자,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틀리다 하는 말은 좀 알고 살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개념 속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또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이거는 큰 죄인, 작은 죄인. 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들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안 죄인이라. 아이고. 여러분 어차피 시험 봐서 떨어지면요. 90점 맞고 떨어지나 5점 맞고 떨어지나 똑같은 거예요. 에? 어차피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된 거는 100명 죽인 거나 1명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1명 죽이면 의롭고 100명 죽이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 봐요. 측면 사고를 하니까 키가 크고 작고 그러죠? 하면 사고, 위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시커멓게 머리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크고 적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거라고 그래. 그걸 우리 어머니가 쓰는 용어로 도찐, 개찐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측면 사고를 하니까 나는 참 깨끗하게 살았는데 저놈은 나쁜 놈이다 그거요. 근데 우리는 또 참 성격이요. 나는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나는 그것이 단점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아예 우리는 주보에다 매주일 써놓고 읽는 구절이 세 가지가 있어. 첫째,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다. 시작. 두 번째,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다. 시작.
세 번째,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시작. 그거는 매주 읽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별로 말이 없어. 뭐 재직해고 뭐 사무처리고 하면요, 그냥 시작과 더불어 위임하고 끝냅시다. 금방 끝나버려. 그냥 왜 말하지 말자. 그 말할 시간 있으면 기도나 많이 하자. 기도나. 그래서 말을 별로 잘 안 해.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제가 듣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장목사, 그놈 말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놈은 말 할 것도 없이 더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쁘고, 계속 그러면 우리는 그래 이래야 되네. 우리는 또 그렇게 못해. 가만있어 봐. 그놈이 나쁘고 저놈이 나쁘고 그놈이 더 나쁜 너는 존놈이냐? 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눈에 나쁜 사람이 자꾸 많아진다는 말은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네가 나쁘다고 하는 생각은 왜 안 해보냐? 내 눈에 자꾸 나쁜 사람이 띄는 것이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혹 내가 나쁜 것은 아니냐고는 왜 생각을 안 해보냐 그 말이야. 네가 나쁘다면 나쁜 것이고 네가 좋다면 좋은 것이냐? 아니야. 네가 나쁘다는 사람이 오히려 좋을 수 있고 네가 좋다는 사람이 오히려 나쁠 수도 있어. 생각은 항상 뒤집어봐라. 하나님은 너나 그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야.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끔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가 이렇게 되는 데가 가끔 있어, 이렇게. 근데 다윗, 사울을 읽을 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이제 다윗, 사울 얘기가 많이 나와. 근데 내가 진짜 보면요, 사울은 나쁜 사람이야. 다윗은 괜찮아. 그래서 나는 참, 다윗 같고, 사울 안 갖고 그래 내가 느낄 때 그 성경을 볼 때 가지고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대사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좀 짜증을 냈어. 하나님은 뭐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 이런 것들 빨리 조치해 버리지. 그럼 그냥 꿍시렁대면서 읽다가 대화가 내 속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장 목사야, 예? 너는 사울은 미웠고 다윗은 이쁘냐? 아 그럼요. 사울은 비웠고 다윗은 이쁘지고 말하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가 미워하는 그 사울도 나는 사랑한다. 네가 미워하는 그 사울도 나는 사랑한다. 거기까지는 내가 알아. 거기까지는. 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니까. 죄인도 의인도 다 사랑하니까. 거기까지는 나도 알아. 근데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나는 그런 사울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린다. 근데 거기까지는 또 알아 내가. 거기까지도. 근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너는 네가 무슨 다윗인 줄 아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 혼자 느낀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목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공격할 때 처음에는 가볍게 잽을 탁 쳐 이렇게 잽을 그 다음에 어퍼컷을 팍 쳐면 꼬꾸러지게 콕. 그래서 이렇게 잽 스트레이트 이렇게 내가 꼭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때 보면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가볍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막 어퍼컷을 날리듯이 나는 다윗인 줄 알았어요. 나는 무조건 다윗 편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나 자신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다윗만 사랑했다면 오늘 여기 구원받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다윗같이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로마서 3장 9절 이하를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만 멈춰봐요. 우리는 뭐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그만 가만 있어봐. 세리도 죄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오늘 여러분의 의식구조 속에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불의하다, 누구는 좋은 사람이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다 그게 그거다. 다 그게 그거다. 시작. 네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지, 사람의 눈으로 보니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치도 나을 게 없다. 다 똑같다 그거예요. 인간은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똑똑한 것도 어려운 것도 다 그게 그거다. 아멘.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게 그거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자기들이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용서를 받아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이 잘나서 구원받는 건 아니오. 아멘. 그게 기독교야. 그러니까 간단해.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는 뭐가 안 된다? 구원이 안 된다. 인간 스스로는. 오직 사람을 구원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기독교요. 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뭐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그래가지고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딱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해. 왜? 아, 나 참 이 사람들, 이때 내가 이거 목회를 안 한 것이네. 진짜 안타깝다니까. 내 이거 신방 가가지고 버리장머리 확 붙여놔버리게요. 왜냐? 잘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면 감사할 일이요? 원망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지. 그걸 왜 원망하냔 말이요. 근데 왜 원망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지들은 의인이고 이것들은 죄인인데 죄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물리치지 않고 예수님의 죄인하고 같이 밥 먹었다.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죄인을 물리치면 죄인은 누가 구원을 하고? 죄인을 받아들이니까 죄인이 구원받지. 죄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뭘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야, 이 바보야,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니 죄인이 구원받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면 너도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라.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 고정관념이 아주 그냥 머릿속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내가요, 지난 주간에 읽은 책 가운데 사과 책을 읽어. 사과. 예. 김우라라고, 나카무라가 아니고 김우라라고. 이 사람이요, 사과 과수원을 하는 집에 장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사과 농사를 짓는데 그냥 농사나 칠 일이지.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생겼냐면 무공의 사과를 지을 수가 없을까? 이게 이제 딱 도전이 된 거예요. 무슨 사과? 무공의. 그러니까 농약 안 치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말하기를 사과는 농약을 안 치면 안 된다. 야, 결론이 났어. 그러면 농약 치고 그냥 깎아먹으면 되잖아. 에? 농약 치고 깎아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한번 도전을 해본 거야. 도전을 해봐가지고 무공의 사과 농사 지타가 쫄딱 망했어. 에? 근데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하고 관계된 집안을 다 거들내버렸어.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포기를 하고 빨리 농약을 줄 까지 하다가 결국은 헤어날 길이 없어서 자살을 하려고 이제 밧줄을 하나 갖고 산속으로 들어간 거. 이제 나무에 매달아 죽으려고 계속 산속으로. 이제 죽을 사람이가 기왕에 멀리 가서 죽는다고 막 하다가 숲속을 지나가는데 너무 큰 충격적인 광경을 밤에 봤는데 사과나무가 거기는 농약을 안 쳤는데 깊은 산속에 한 그루 사과나무가 이파리가 그렇게 싱싱한 거야. 자기 집 사과 이파리는 어떻게 됐는데 다 누가 뜯어먹어가지고 나무가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 놀래버려. 왜? 아니 농약을 안 쳤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냐. 그거 연구원이라고 일단 죽음을 보류했어. 일단 그 연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죽는 건 언제 죽어도 죽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날 밝아서 가보니까 사과나무가 아니야. 이게 달빛에 봐가지고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그런데 아니 사과나무가 아니래도 그렇지. 왜 이것은 농약을 누가 산속에 있는 나무에다가 항구로 있는 걸 누가 농약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해충이 안 먹었냐. 그래가지고는 그걸 땅을 파봤어. 그랬더니요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자기 과수원 땅하고 그 땅이 달라. 땅이 그래서 맛도 보고 막 파보고 그랬더니 부드럽고 향이 달라. 이 딱 흙 냄새가.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뭐를 하나 깨달았냐면 아하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충이 이파리를 뜯어먹으니까 나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역발상을 해봤어. 역발상 어떻게 아니다 나무가 튼튼하면 뭐를 이길 텐데 해충을 이길 텐데 나무가 약하니까 해충한테 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가 강하려면 뭐가 좋아야 되는데 흙이 땅이. 아 근데 우리 땅은 지금 뭐가 안 좋아. 아 그러면 우리 과수원의 흙을 이 흙같이만 만들어 놓으면 요것이 강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 생각 그런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인다 자살을 또 보류를 했어 일단.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은 뭐요 무공의 사과를 만들었다 그거요. 무공의 사과를.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그 사과가요 없어서 못 파는데요 너무 놀라운 건 일반적으로 그 사과를 딱 깨물면요 사람이 눈물을 팍 쏟아버린다네. 이 맛이야 이 맛이야 하고 막 이게 너무 어떤 그 감격스러운 그 맛의 감격 때문에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그 사과가 그렇게 맛있대요. 농약을 전혀 안 치고 그렇게 이제 그 농사를 쳤는데. 그래서 이제 별별 연구를 하다가 하도 해충이 사과 나뭇잎을 다 갉아먹으니까 그놈을 일일이 다 잡았대. 근데 그 넓은 밭을 언제 잡겠어. 아무리 잡아도 안 되고 나중에는 부탁을 했대요. 좀 사과 나무가 죽지는 않게 뜯어먹어봐라. 너도 살해야 되지만 나도 살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하소연을 해도 소용. 그래가지고 요놈을 잡아가지고 연구를 해봤대. 가지고 해충을 딱 잡아가지고 돋보기로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해충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네. 해충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 근데 해충이 뭐요 인간에게 해롭게 하는 벌레잖아.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롭게 하는 벌레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런데 다행히 그 해충을 잡아먹는 벌레가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익충이라고 그래. 익충. 익충이라는 건 직접 간접으로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벌레야. 그 익충을 딱 보니까 익충인데 그렇게 흉측하고 괴물 같을 수가 없더라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혼돈이 온 거야. 일반적으로 해충은 어떻게 생기고 흉측하게 생기고 익충은 선하게 생겨야 돼. 이거 어떻게 된 것이? 해충은 그렇게 이쁘게 생기고 익충은 그렇게 괴물같이 험하게 생겼냐. 근데 다시 보니까 해충은 초식벌레고 익충은 육식벌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충은 뭐를 뜯어먹고 이파리를 뜯어먹고 익충은 그 이파리를 뜯어먹는 그거를 잡아먹고. 자 거기서 이 사람이 또 생각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 본 거예요. 누가 해충을 해충이라고 부르며 누가 익충을 익충이라고 명명하였는가. 그것은 오직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뿐이지요.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해롭게 하면 해충이요.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이롭게 하면 익충이라. 그러면 인간만 빼놓으면 해충도 없고 익충도 없고 지들끼리 자연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다 이름을 누가 다 지어놨어. 이거 인간이 누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누구를 나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왜 나쁘다고 하냐 자기에게 해로우면 나쁘다고 그래. 여러분이 누구를 이롭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로울 수도 있지만 진짜 나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유익하면 그 사람을 이롭다고 그래. 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순전 다 누구식으로 생각이야. 자기 중심적으로. 아 그런데 이 해충을 가만히 수년 동안 농사를 패놓으면서 연구해보고 느낀 게요 해충이요 다 이렇게 알을 낳잖아요. 부화를 할 때 한 방에 안 오고 이것이 절반이 부화를 하더랍니다. 반절이
반절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 새끼가 막 자라는 그 사이에 다시 반절을 부활을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막 새끼가 자라는 사이에 다시 반절을 부활하면 그거를 무당벌레가 와서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하하, 이것들이 동시에 부활을 하면 잡혀먹으니까 한쪽을 먼저 부활해서 살게 한 다음에 다른 쪽이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라라고 유혹해서 먼저 부활한 것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의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더라네, 이것들이.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 모르겠네. 네? 뭔 말인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해충이라고 하는 것들도 한 텀을 위해서 한 텀이 희생을 해주는,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어찌 보면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사람보다,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고 하는 인간보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 그런 인간보다 저 벌레가 더 나은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요, 내가 자연계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68억인데요 68억을 다 모아놓은 무게하고 지구상에 있는 개미를 다 모아놓은 무게하고 합하면 비슷하다네. 네? 개미를 다 합한 무게하고 사람을 다 합한 무게하고 양쪽 지구로 딱 모아만 놓으면 지구가 시소처럼 끄덕끄덕한다는 거, 이렇게 무게가 비슷해가지고. 근데요, 개미가 다 죽으면 지구는 큰 슬픔 속에 빠진답니다. 근데 인간이 다 죽으면 지구는 큰 축제 속에 들어간답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요? 예? 이 지구상에 나쁜 놈은 인간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어? 그래서 내가 또 자연 속에서 들은 얘기요. 어? 자연 속에서 호랑이가 허흠 하고 가니까 막 모든 짐승들이 막 도망가는 거야. 막 도망가는 거야. 예? 그러다가 토끼가 새끼한테 가르치는 거야. 잘 들어 이놈아. 저 어흥하는 놈이 뭐, 너 빨리 도망가야 돼. 너 잡히면 너 죽는다. 자꾸 호랑이 조심하라고, 호랑이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토끼 보고 그러더래. 야, 나는 조심할 거 없다. 나는 배불르면 안 먹는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사람이다. 사람은 냉동고 얼려놓고 먹는다. 사자는요, 배부르면 먹을 게 지나가도 안 먹습니다. 신사적으로. 배가 부르니까. 사람은요, 배가 부르면 잡아서 냉동고에 넣어놓고 먹는. 이 지구상에 먹는 음식 저장해서 썩구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말 바꾸면 이 지구상에, 죄송해요, 나쁜 놈은 사람밖에 없으니까.